우리 언니는 100% 가는 사주다 그러셔요. 100% 해야 되고 퍼줘야 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소유욕은 강하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손 내밀고 사는 사주는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살았다 그래요. 뭐 식당을 하는지 먹는 장사를 하는지 손이 바쁘고 물이 항상 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셔요. 지금 뭐 장사나 뭐 사업하세요? 아, 생선 가게를 하고 생선 있습니다. 가게 하세요. 그게 먹는 장사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셔거든. 근데 이제 100% 가는 사주시다 보니까 인덕은 사실 우리 언니가 너무 없어요. 사람의 덕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든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아라 소리가 나고 외롭다. 우리 언니는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래서 외로움도 지치고 인간한테도 지치고 금전에도 지친다 소리가 나요. 지금 뭐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혼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외롭다, 그죠? 이제는 시집을 좀 가고 싶은데 지금 몇 살이세요? 59요. 이제 60이죠. 노처녀세요? 네. 이제 시집 가시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시집이라도 가야지 연금 많이 그뭐 재산은 없어도 되고 직장이라도 오래 다닌 남자가 있으면 연금으로라도 먹고 살수 있으니까 시집을 한 가볼까 생각 중이라서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제는 힘든 거 이제 안 하고 싶어요. 60인데. 아니, 근데, 네, 그건 다 좋은데, 사주에서도 원래 외로운 사주예요. 가족이나 사람의 인덕이 별로 없는 사주긴 한데, 너무 안 꾸민다 소리가 나거든. 본인이. 전 화장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제가 볼땐 남자가 없어요. 어떡하지? 장만해 주세요. 장만을 해달라고. 남들 어떻게 제가 장만해 줍니까? 아니요. 내년이나 후내년쯤 남자 안 들어오겠어요? 언니가 남자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를 좀 하려면 저 꾸미기도 하고, 생선집을 다 때려치우던가, 온데비 내리고 냄새 날거 아니에요. 생선집을 하면. 거기에다가 화장 하나 안 하제, 60 먹어 노처녀제. 어떻게. 근데 이때까지 이 나이를 뺏겨서 혼자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돈 버는 돈다 어디 갔어요? 다 뜯기고 뭐 빌려주면 안 주고 그래, 인덕이 없으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입니다. 아, 우리,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아이고, 참.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를 만나는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 친구야처럼 이렇게 만나는 운기는, 있어요. 내년에도 있고, 올해도 조금, 중반, 하반기 들면 좀 있기는 한데, 같이 산다, 남자 덕으로 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 이러지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정말로 시집 가고 싶은데. 시집 못 가요. 못 가요. 냉정하게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시집 가기 힘드세요. 그럼 계속 이렇게 뭐 장사하면, 그러면 장사는 잘 되겠어요? 뭐, 장사는 언니 먹고 살 만큼은 된다. 먹고 살 만큼은 되는데, 본인이 쓸데없는 짓에서 돈이 날아갈 뿐이에요. 그거를 잘 간직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 근데 언니가 뭐 빌려주던지, 오지랖은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돈이 날라가 버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마르지는 않는데, 인간, 금전, 이게 내가 이제 자꾸 파기 때문에 자꾸 나가버려요. 그러려면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죠. 버는 것보다 쓰기를 잘해야겠다.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세요. 앞으로 한 5, 6년은 더뭐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언니는 먹는 거 하면 좋아요. 장사는 먹는 거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또 누가 뭐 기알바가 돈 빌려준다 뭐 이러면 뭐 똑같죠. 뭐 하나 만 하고 벌면 뭐 하노. 평생 근데 했을 거 다들 아니야. 뭐 살려달라고 들어와가 무릎까지 꿇는데 어떻게 안 줘요? 엄마야. 돈을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부동산에 돈을 투자해서 막아놓는다던가 그런 게 필요해요.
내가 혼자 몸인데 나중에 아파봐봐. 노후에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연금이나 복리 뭐 이렇게 조금 과하게 넣어버리세요. 빼지 못하는 돈. 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 우리 언니는 빌려준 돈은 들어오겠어요? 아니요. 빌려준 돈도 안 들어오고 언니가 성격이 참 아이고, 좋은 같다. 어떡해. 어? 네. 성격이 좋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달라 소리를 못 하니까 안 주는 건지. 그래, 그거를 알고 달라 소리를 안 하는 성향인 걸 알고 돈을 안 주는 거잖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내년에 내년자에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남자도 좋고 돈도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내년부터 네. 몸이 안 좋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더 챙겨라 소리가 나거든요. 건강 네. 관리 잘하세요. 건강 관리를 네. 하면서 네. 일도 조금씩 뭐 이렇게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언니가 지금 아프면 벌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어떡할 거야 노후에. 그렇잖아요. 어? 네. 허리, 무릎 조심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주의할 점은 그거고 건강이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내 것이 뺏겨갈 수도 있어요. 돈이 네. 뺏겨가든 뭐가 뺏겨가든 뺏겨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남자는 일자리 사절이네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잠깐 보는 거는 몰라도 뭐 연금 복리 들은 남자, 뭐 연금 타먹는 남자 내 좀 편할래 이런 남자는 없으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역으로 엮입니다. 알았지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조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